창업 생태계가 나날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 유치나 해외 진출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은 실정인데요. 이 가운데 앱과 게임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창구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현장에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구 알럼나이 밑데이 행사장, 창구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북적입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중소 모바일 개발사 성장 지원 과정입니다. 창업과 구글 플레이의 앞글자를 따온 창구 프로그램은 2019년 시작돼 개발사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올해 벌써 네 번째 기수를 맞이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구글 플레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4기에 선정이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개발사들이 앞다퉈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이유, 참여 성과가 뚜렷해서입니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이나 투자자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데모데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기부터 3기까지 창구 개발사분들이 정말 뛰어난 성장을 이루셨는데 해외 진출 개발사 비율이 70% 이상 늘어났고요. 여태까지의 누적 투자 금액은 2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4기 론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구글 코리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와 방향성을 되짚었습니다. 또 창구 참여 개발사들은 생생한 성장 스토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바람들이 모인 곳, 힘찬 도약이 기대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